짜증나 죽겠지? 어? 짜증나고 화나고 무당시킬 건데. 그지? 효진아, 지금 현재의 네 마음, 네. 내가 선생님 말을 하며, 효진이 네 원래 마음 말고 현재 여기에 마음 그냥 표현하면 돼. 짜증나고. 자, 신을 모셨다가 할머니도 있지만, 네. 아까 그랬지? 아버지 형제분. 네. 그게 뭐 사촌이든 뭐든 형제 뻘에 신을 조그맣게 모셔놓고 청춘의 일찍한 조상이 있다. 물에 빠져갔다 있지. 수사래. 네. 그 니한테는 고모 뻘 되는 사람. 너가 외갓집에도 신을 위하다가 신당을 막 차리고는 아니지만 이걸로 인해서 약을 먹었는지 어떤 자살 영가가 들어와. 그러면서 네 친구인지 네 아는 사람 중에 또 네 벌써 따라 들어왔어. 모르겠어. 그러니까 너는 모르지. 그래서 이때부터 너한테 예감 빠르게 주고 직감 빠르게 주고 촉 빠르게 줘서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야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주고. 그치? 그래서 그 무리에서는 네가 대장질 하고 뭘 해도 네가 촉 빠르게 해서 앞장서게 되고 그렇게 했던데 왜 이제 와서 이제 좀 해보자는데 이제는 내가 신 해보겠다는데 꽃대신도 내가 하고 내가 선녀도 내가 되고 그래서 해보자는데 아씨 재수없게 오늘은 안 해준다니까 생 짜증나고 그치? 놀아봐 그럼 한번 놀아볼까? 계속 뛰고 싶다는 그러니까 생각을... 놀아볼까? 그럼 놀아보자. 네가 누군지 효진이는 모른다. 효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몸이 비틀리고 오늘 영가가 어떤 영가인지 확인해서 잘하면 내가 한번 놀아보는 거 보고 신을 시켜주든 선녀를 시켜주든 한번 해보자. 잘 놀아야 할 수 있다. 답답하지요. 네, 답답합니다. 왜 답답할까? 누가 오신 것 같아? 저는 할머니입니다. 제시 집의 네. 할머니. 네. 왜 오셨어? 저는 지켜주려고 왔습니다. 그렇지요. 네. 할머니가 옛날에는 공덕 삼선 드리고 네. 칠성님 좀 빌어나고 부처님 좀 빌어서 네. 산신 좀 빌어가지고 우리 자손도 명이어줄라 했으나 맞습니다. 세월이 바뀌다 보니 남자들이 말을 안 듣고 자손들이 말을 안 들으니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 집안은 풍기박산이 됐다. 그래서 그게 한이 되고 원이 되어 내 손녀 어떠마나 귀한 내 손녀인데 이렇게 불쌍하게 자라는 게 너무 안타까워. 손녀 옆에 와서 지키고 계셨다. 혹시나 잘못될까 지혜비처럼 죽으면 어떡할까 얼마나 걱정하고 맨날 죽는다 산다 내 소녀가 그런 고민을 하니 그러지 말라고 할머니가 오셨는데 우리 애기가 너무 몰랐어요. 항상 지켜줬습니다. 맞습니다. 할머니도 누가 풀어주느냐 없으니 칠성에 매이고 부처님 좀 매이고 산신에 매인 거 오늘은 풀어드릴 테니까 소녀 아프게 하지 말고 할머니 훨훨 올라갑시다. 손녀 지켜주십시오. 그 지켜줄게요. 내가 지혜미 대주고 그래서 지켜주고 어떻게 공 닦아서 앞으로 살아갈 길에 희망이 되고 안정 찾게 살 수 있게끔 도와줄 테니까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예, 손녀하고 실컷 풀어봅시다. 네. 선녀야? 꽃대신이야? 이뻐? 이쁘다 그래. 누군데 너? 나? 내가 누굴까? 모르지. 네가 누굴까 도대체? 살아서 못해본 거 다 해보고 싶은데. 다 싫어. 그러면? 여기 있을 거야. 거기 있어도 옷은 찾아라. 벌거벗고 있을래? 그래. 그러면 나 그거 싫어. 그러면? 나는 분홍 색깔이 좋아.
노란 자골이 다온 치마에 붉은 기세만 끝동안. 자. 감사합니다. 내가 그냥 귀찮아서 먹고 자고 집에서만 있게 했어. 그러니까. 근데 너 여기 있으면 안 되지. 네가 못 해본 거. 효진이한테 와서 사랑받자 공주 아닌데 공주 대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아프다 하고 누워있으면 남자친구 와가지고 다 해주고 청소도 해주지 밥도 주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맨날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지 어디 아프냐고 사랑 주지 아우 너무 좋지. 그치? 그래서 조금만 못 해봐. 짜증내고 욕하고 내가 맨날 시비 걸어. 그렇지. 이 아주 나쁜 년이야. 아니야. 그럼 뭘 잘한 게 뭐 있냐? 진짜. 그래. 너무 남자친구는 진짜 최고지. 그렇지. 다혜기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내가 가고 싶지가 않아. 그 옆에 있고 싶어. 걔 옆에. 네가 걔 옆에 있으면 효진이하고 걔는 헤어져. 안 되는데 그러면. 너는 죽은 사람이고 효진이하고 걔 남자친구는 살아있는 사람이야. 죽은 귀신이 걔를 짝사랑하고 걔를 좋아하니까 효진은 몸을 빌어서 그 옆에서 내 네, 있는데 다 사주잖아. 그게 원만 해? 사주. 걔도 힘들어 지금. 효진이가 맨날 아프다 해가지고. 안 갈까? 응, 안 가. 가지 마. 내가 보낼 거야. 아, 싫어. 싫어? 응. 알았어. 안 가. 나 안 가. 에휴, 안 갈란다. 그래, 가지 말고. 그래. 안 갈란다. 안 가도 돼. 내가 알아서 할게. 잠깐만. 뭘 잠깐만이야. 됐어. 나 그냥 갈게요. 나 그냥 갈게요. 됐어. 너 거짓말만 살살 하고, 어? 잠깐만. 잠깐만이 어딨어? 야. 숨 쉬어라. 그냥 하늘에 보내주세요. 네가 물에 빠질 갔으니까 용왕에서 왔다 말하지. 신이라 하니까 하늘에서 왔다 하니까 네가 들은 게 있으니까 하늘에서 왔고 그지? 물에 가고 수살기로 되고 처녀귀신 네가 되고 자살기가 네가 되고. 맞아요. 그래놓고 신인 척. 네. 선년 척. 네. 할머니 척. 동전 척. 내가 다 했어요. 네가 다 했지. 네. 이 집 조상이 네 해보고 뭐라 해? 아버지하고 할머니는 지키자고 왔고. 네. 네가 와가지고. 네. 얘를 자꾸 네. 그런 가물에 들게 하고. 그런 생각하게 하고 네. 효진이 됐고 점은 얼마 안 받지만 그런 기운이 있을 거라고 계속 생각하게 만들고 네. 꿈주고 네. 아픈 게 신병 아닌가 생각하게 만들고 네. 그랬어요. 꿈도 맨날 꾸게 하고 제가 그랬어요. 하지 마. 가라. 자 오늘날 이렇게 채식하죠. 예. 이렇게 정성 드릴 적에 우리 제자한테 이렇게 일신으로 오장이 불천 마디 맑 어둡게 가르고 있는 거는 용신에서 맑게 닦아서 너의 일신 성불 징여주고 그리고 네가 앞으로 인연을 짓고 해야 될 일에서는 네가 어떻게 또 하면 되는지 네가 좀 지혜롭게 생각하고 그리고 너 너무 게으르다. 응? 이게 다 조상 탓이고 신 탓은 아니야. 네 성격에도 조금만 그러면 네가 좀 이렇게 밝게 살아야 되는데 부지런하게 네가 너무 부지런하지가 않고 많이 게으르다.
아, 밥도 하기 싫고 청소도 하기 싫고 꼼짝을 하기 싫다. 이게 다 조상 탓이야? 어? 좀 부지런하게 살아라. 항상 집은 당장 이사를 못하고 이제 이사를 왔는데 그 기운에 내가 들치고 살려면 항상 청소 깨끗이 정리 정도 깔끔하게 하고 신랑이 있으면 주방에 밥냄새가 항상 나게끔 네가 조금 신경을 써야 복도 들어오고 네한테 건강도 주는데 그리고 너는 누린 거 빌은 게 조금 안 맞아. 근데 어차피 강아지를 키우잖아, 반려견을. 그럼 네가 더 깔끔하게 청결하게 해야 네 명준 할머니도 너한테 많이 왕래를 하면서 도와줄 수가 있고 안씨집에서도 왕래를 할 수 있어야 신랑을 지켜주고 이세도 점주를 할 건데 이런 문이 너무 많이 막혀 있다. 알았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은 맑게 소원성취 도와는 주겠으나 그 앞으로의 네 노력도 있어야만 되고 앞으로 모르면 쌤하고 의논해서 하나씩 알아가도록 하며 네가 별탈 없이 가정생활 잘하고 네가 꿈꾸는 가정도 이룰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게 도와줄 테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라신다. 예.